연예인들이 자살이 대부분 하는 거는 루머나 그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? 자기 승부욕 같은 거? 뭐 자살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데 단순히 다 놓고 싶은 거겠지. 나도 이 영상을 찍어보니까 내가 연예인은 아니거든. 근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. 보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평민이나 연예인들이나 우울감이 많고 우울증이 있지요. 조울증이 있고. 어떤 삶에 이렇게 너무 지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? 포기하고 싶은 그 미련하는 거지. 미련 맞은 거지. 뭐 자살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데 단순히 다 놓고 싶은 거겠지. 그러니까 하는 건데 특히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. 뭐 고민타들이 연예인들도 다 각기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자살이 대부분 하는 거는 루머나 그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? 자기 승부욕 같은 거? 최근에 21년도에 20년도에 들어와서 왜 그런 말이 있죠? 사람이 잘 되면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아니면 내 팔자에 운명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.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건데 나도 이 영상을 찍어보니까 내가 연예인은 아니거든. 근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다 아니잖아. 영적인 거는 내가 아는 한은 다 이 영상에 담습니다. 어떤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그런 이 연예인들이 자기의 이런 루머에 휘달린다든가 이러면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. 그래서 안타깝지요. 어떤 뉴스나 이슈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런 게 나온 거를 보면 아,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누가 죽었다, 누가 자살했다, 누가 이랬다. 인명을 다하고 가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한참 막 좋을 나이에 저 연예인이 왜 그랬을까. 그러면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남자 문제,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빚, 뭐 이런 자기가 혼자만이 무겁게 짊어지고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게 큰데 그게 베일에 감춰져야 되는 그런 고민타가 있으니까 자기 생을 다 살지 못하고 마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연예인들 사주들이 다들 하나같이 기세가 강하잖아요. 그리고 활동적이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살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울려오는 게 크죠. 그런 데서 올려오는 게 밀려오는 게 크다 보니까 우울감이 되게 크고 기복이 큰 사람들이 많죠.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야.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거진 자살을 하고 못 견디는 거지, 지치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이나 평민들도 보면 물론 극소수로 따진다면 연예인들이 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뭔가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그냥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. 단순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자살하신 분들 보면은 연예인들도 다 빚에 뭐 말 못할 사항이 있잖아요. 까보면 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. 저는 그래,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삶을 놓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데요, 잠깐의 그 트라우마가 1분 1초에 그 욱하는 게 남들보다 몇천 배가 많대. 그래서 그거를 너무 못 견뎌서 그 순간에 정신끈을 놓는 거야. 괴로우니까 그러겠죠. 뭐 이 세상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니까.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 순간에 좀 피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다음에 좋은 게 있거든. 나만 계속 안 되고 나만 계속 빚이 있고 나만 계속 중상모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에 조금 물을 흘려가면 분명히 다음 거는 좋은 게 돌아오거든요. 내가 잘 참았다, 내 자신한테 박수칠 일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연예인 하시는 지금 방송에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에 지금 몸담아서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홧김에 서방질 하지 마시고 용기를 많이 가져서 죽을 힘을 가지고 사세요. 살면은 분명히 다 함께 들어온다라고 나는 봐요.
아셨죠?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